어디 찾게 되세요? 언니 잠 못 잤어요? 떨려요? 우리 딸 결혼했는데 웃어야 되죠? 아 그럼요. 지금 서로 좋아요. 자 우리 아버님 신부님은 뭐 어떻게 자매 한다고 부르죠? 저희 여동생 아들하고 이날 1년 이렇게 촬영하고 다 같이 한번 모으지 마시고 네, 무릎이 살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대답해야죠. 오른손밖에 보시게. 오른손. 오른손. 아, 좋아요. 많이 떨리세요? 아 너무 떨려. 아 나는 이 카메라 같은데 서서도 그렇게 잘 안 떨리는 스타일인데 지금 너무 떨려. 잠 잘 주무셨어요? 아, 잠이 조금 잔 것 같아. 야, 리허설인데도 떨리면 리허설인데도 이따가 어떻게 하시려고? 아빠 양말 좀 입으실지? 리허설인데 딸려. 진짜. 2023년 10월 28일 신랑 백승구 신부 정수연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몸을 이렇게 아버님 쪽으로 살짝만 거기서 아들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줘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막 밀지 마요. 자, 언니, 우리 어머님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서. 와우. 저를 보냈어요. 영상인 거예요? 당연히 영상이죠.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기분 네. 좋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웃으면서요. 자,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네. 잠시 후 신랑 백승구님과 신부 정수연님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만큼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러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전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앞에 혼인 서약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뜨거운 남편이 되겠습니다. 항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의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원하는 말을 바로 캐치하는 센스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항상 귀엽고 신비한 모습을 유지하여 평생 당신을 설레게 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편히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항상 수연이가 원하는 사랑을 원하는 방식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평생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맹세하며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 앞에 사랑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신랑 백승구 신부 정수연 사돈 박사님께서 마음으로 신나고 하셨는데 저는 말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황금같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여름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양가 친척분들과 내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사위 승우를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저희 수연이를 딸처럼 아껴주시며 딸 시집 보낸다는 서운한 생각에 사실 며칠 밤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믿음직한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기쁨과 제 아이를 삼남매 중에 혼사 걱정 하나를 덜었다는 기쁨이 더하여 요즘은 두 다리 꽂고 쭉 잘 자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로서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신랑 신부에게 몇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승우야, 수연아, 사랑의 결실을 맺고 부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너희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한 쌍의 원앙처럼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정말 천생연분이 맞구나.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참 부럽다. 수연아, 내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을 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드레스 입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네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모유를 끊고 분유로 바꾸려 하자 거부하며 단식으로 맞서던 내 딸. 생후 6개월에 단식 투쟁하는 아기는 난생 처음 봤다. 그때부터는 보통 녀석이 아니겠다 싶었어. 초등학교 강의 때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던 어느 아나운서의 멋진 모습에 반하였고 그 아나운서로부터 받은 사인을 보물단지처럼 여기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가더니 결국 KBS 아나운서가 되는 너를 보며 내 딸이지만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단다. 사실 딸이 5학년 당시 아나운서의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바로 KBS 오유경 아나운서십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로 성장할 때 조언과 용기를 주신 유림과 아나운서님도 함께 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사위 승우야, 너는 전생에 수없이 나라를 구한 것 같구나. 몇 달이지만 지금껏 이렇게
주시도록 아름다운 신부를 난 본 적이 없단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같이 누가 봐도 넌 공 잡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이제 내 딸 수연이를 잘 부탁한다. 수연이는 강한 것 같지만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은 착한 아이 같다. 날씨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아빠는 결혼식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우리 스무만큼 잘생기고 유능하고 착하고 믿음직한 신랑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 사이 멋지죠? 네. 수연아, 너도 그렇지? 네. 그래, 너는 뺑 잡은 거야. 지금부터 너는 스무의 아내니까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 바란다. 남자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자주 칭찬해주고 남편의 길을 팍팍 살려주거라. 그리고 멋진 남편을 들려주신 시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고 효도하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공잡고 땡잡은 수무야, 수연아, 아빠가 결혼하고 살아보니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이 딱 맞는 말이더구나.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와 자녀 또 형제지간에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기 바란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란다.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더구나.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역지사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금 그 마음 그대로만 사랑하며 살기 바란다. 문득 상견례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박가사분께서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내이신 사부인을 만난 거라 말씀하신 게 생각난다. 우리 사위도 나중에 제일 잘한 일이 아내인 수연이를 만난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사실 나도 그렇단다. 수연아, 승우야,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혼식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즐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랑 백승우군과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승우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지내왔는데 이렇게 오늘 또 장가가는 모습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또 굉장히 늠름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수씨도, 제가 제수씨는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아까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승우가 진짜 땡 잡은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니까 여러분들 앉아계시면서도 같이 축가 신나게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눈에도
우리 양가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휴일 아침이며 Thank you.
예술가. 네. 우린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수인이 시아버지 된 사람. 와, 축하드립니다. 언니라고 형부가 신랑 신부 같은데? 언니 한마디. 결혼식에 오신 순간요. 우리 예쁘고 착한 수연이 결혼 축하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평생 지금처럼 사랑받은 찬하라. 우 감독님. 아, 그 신부 아버님의 멘트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신부 아버님의 멘트를 저도 함께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고 오늘 새로 또 생겨난 두 한 쌍의 그 아름다운 분들께 영원히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원히 행복하세요. 우리 탁명의 집사님, 두 분 오늘 네, 신랑 신부가 된 두 분께 한마디. 아니,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경청해 주시죠. 네, 우리 두 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100년 하라 하시고. 아,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두 분 다. 그쵸.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사랑합니다. 네, 세 분 모여서 진짜 마지막으로 행복하세요. 아니겠지?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네,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수연, 승우님. 송 박사님. 송 박사님 형부.